네, 저 중성지방 되게 높았거든요. 중성지방이 한 막 250g이었어요. 나의 중성지방은 100이다. 제가 2주 전에 검사했는데 정말 100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밥은 그렇게 뭐 몽땅 주스를 먹든 네. 뭐 야채를 집어 먹든 하는데 간식 같은 거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 유기농 블루베리 얼린 거, 뭐 망고 뭐 이런 과일류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견과류 좀 넣고 그래서 싹 갈아요. 그러면 스무디가 돼요. 그렇게 하고 정말 빵을 먹고 싶다. 네. 가끔 저도 먹고 싶거든요. 네, 그쵸. 되게 찾아 유기농 호밀빵. 호밀. 하얀 빵 막 이렇게 딱 씹어서 너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런 빵은 안 돼요. 네. 네, 설탕, 버터, 막 기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빠마 뭐 어디 무슨 그런 빵은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싫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쪽 분들. 근데 그런 거를 먹으면 어떤 거는 이렇게 얼굴에 제가 안 맞는 게 바로 올라 염증 반응이 내 몸이 청정해져서 안 맞는 걸 먹으면 딱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어머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설탕이라든지 그런 기름류가 버터나 그런 쇼트닝 그런 게 들어간 거 약간 튀긴 거 정말 치명적으로 느껴져요. 그 몸에서 바로 반응이 와요. 그래서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먹지만 그걸 먹으면 벌써 입에서 몸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유기농 호밀빵 가끔 가끔 근데 이제 수입 밀가루에 그런 아까 제가 요오드 얘기 편에서 얘기한 브롬이라는 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 빵이 안 좋은 거예요. 수입산 밀가루에 브롬이 들어가면 아까 우리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이 생기고 요오드가 있어야 우리 몸에 호르몬이 정상 분비되는데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교육을 하고 세뇌를 해서 그래야 10번 먹을 거 5번, 5번 먹을 거 1번으로 줄여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먹는 것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는 거의 70%. 긍정적인 사고가 생각이 곧 태도가 되고요. 생각하는 게 곧 뇌의 호르몬의 스위치를 키고 끌 수 있어요. 내가 계속 교감신경 흥분 상태면 뇌에서는 얘는 항상 흥분되어 있으니까 흥분 호르몬을 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는 안정을 좋아하는 애다. 세로토닌을 계속 분비를 해주겠죠. 내가 의지적으로 벌써 말을 하는 뇌는 익숙한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교감이 나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뇌는 익숙한 대로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A는 B라고 반응했어요. A 하면 생각하면 얘는 바로 B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A 하면 C 이렇게 바꾸려면 말을 해야 돼요. 이게 흐름을 끊어주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 C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많이 옛날에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를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야채 칸을 딱 했는데 막 물러 터진 야채랑 막 유효기간 지난 두부가 있어. 난 정말 난 역시 살림을 못해. 야채 이렇게 물러 터진 거 보면 A는 뭐다? 난 살림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냥 난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여긴다면 이제 뇌를 바꾸면 아니 나는 살림을 잘해. 나는 야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행동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태암 아버지에게도 몇 년을 살지 결정을 하라. 나는 산다고 생각하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줬어요. 나의 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거 말하기 쉽잖아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 뭐 학교에서 뭐 이거 어려운데 A를 맞고 싶어요. 말해. 나는 뭐 유기화학을 A를 맞는다. 그러면 말해. 돈 드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들어요? 아니죠. 힘이 들어요? 아니죠. 나의 몸은 날마다 나의 암 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말만 하면 몸이 새로워진다면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저 첫 번째 책을 쓸 때 유방암 상담소 첫 번째 책을 쓸 때 제가 하루에 100번 쓰기로 했어요.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책을
탈고한다를 한 20번 쓰고, 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다도 한 20번 쓰고, 근데 그걸 한 60회를, 60일 정도 하니까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아, 그럼 작가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네. 암 환자였을 때 했던 뭐 약간 자기 암시? 뭐 이런 거 있었나요? 혹시? 저는 이제 목표를 제시해요. 네. 나의 백혈구 수치는 5000이다. 아~ 나의 NK세포 수치는 500 이상이다. 그러니까 NK세포 활성도는 500 이상의 활성도니까 그러니까 정상인데 암 환자 100 이하라고 했죠. 말하는 거예요. 네, 저 중성지방 되게 높았거든요. 중성지방이 한 막 250까지 갔어요. 나의 중성지방은 100이다. 제가 2주 전에 검사했는데 정말 100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중성지방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과일을 좀 좋아해요. 네네. 다른 건 다 끊었는데 과일의 양 조절을 조금 실패할, 좀 여름에는 이게 치솟아요, 중성지방이. 네. 근데 좀 겨울 돼서 조금 덜 먹으면 한 200. 근데 와, 그렇게 200 언저리니까 중성지방이 높아도 안 되거든요. 100. 과일도 정말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작가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내가 이 암을 극복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나 생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애초에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신 분들 있잖아. 나는 암에 걸려서 끝났다. 이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 책을 한번 읽고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네. 희망을 갖게 되시겠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 난 희망 없어는 정말 완전 다르죠. 결과가 네. 하늘과 땅 차이야.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야. 생각한 대로 돼요. 그 이제 암이 다 이제 극복된 상황 속에서 네.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느끼시는 암이 작가님께 가져다 준 것은 뭘까요? 정말 네. 이게 좀 역설적인데 네. 유방암 걸리기 전과 후가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네. 자꾸 놀래요. 10년 전, 15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들이 네. 저의 말투, 네. 뭐 행동, 네. 표정, 뭐 체중, 얼굴색, 네. 그 다음에 어떤 성취도. 제가 5년 암 걸리기 전만 해도 제가 책을 2년 만에 책을 두 권 쓰는 작가가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을 투병하면서 낫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떤 목표를 가지면서 네. 진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와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만 준다? 그걸 바꾸세요. 반전이 줄 수 있어요. 그죠? 완전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감기 누구에게 오잖아요. 네, 네. 오는데 이걸 나에게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 저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죠?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 평범한 50이 된 아줌마, 그냥 평범한 동네 약사였는데, 네. 암이 나에게 가져다 준 거는, 실행력을 가져다 줬고, 일단 제가 건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예뻐졌답니다. 저의 비포가 알고 싶으시다면, 또 네. 다른 영상들에, 아, 그래요? 제가 전 국민에게 노출한 네, 네. TV 영상이 있어요. 아, 네. 제가 나는 몸신이다 해서 네. 몸신으로 한번 출연했고, 네. 생생 정보마당에 네. 저의 비포가 나와요. 놀라시죠. 저의 약국에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자꾸 저를 못 알아봐요. 아유, 그 뚱뚱한 약사 어디 갔어? 왜 요즘 안 보여? 제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네. 네. 어머니, 그 뚱뚱한 약사 저은 것 같은데 저 말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자기 아니고 뚱뚱한 약사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말투와 표정과 체중이 달라지고 생각이 네. 달라지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이전보다 저는 한 10배? 100배?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항상 피곤해서 정말 네. 그냥 집에 가면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주말에 거의 기절 상태고 네. 이렇게 풀근무하고 뭐 지금 막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저도 되게 부러웠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덧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됐는데 뭐 때문이다? 암 때문에. 고맙다 유방암. 정말 고마워졌어요. 네. 앞으로 조금 더 뭘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앞으로 네. 저는 정말 제가 암 환자였고 또 저희 가족도 자기 암 환자였고 그래서 그냥 암 환자가 제 가족 같아서
저는 지금 계속 공부하는 약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말기암, 암을 더 치료하고 네. 또 암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소망이면 한 권의 책을 조금 더 써서 네. 네. 외박약국 뭐 상담소 시리즈가 한 권 더 네. 쓰는 거를 단기 목표로 네, 삼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완전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면 노화의 과정으로 기억력도 없어지고 눈도 뭐 침침하고 네. 근데 그런 현상들에 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의학 굉장히 발전했고 아주 좋은 약도 보충제도 네. 많아서 저는 정말 눈도 굉장히 녹내장이었는데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았고요. 뇌도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뇌생녀가 됐네요. 네. 네. 짧은 시간 안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0세 이후에 됐어요. 그래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암이어서 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네. 그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병이 있어도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방법을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찾는 사람들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작가님이 널리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러길 소망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